이번 시간에는 GitBash로 자바 프로젝트를 GitHub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IntelliJ로 자바 프로젝트 빌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it add, commit push 해볼 건데, 이 push 할 때 토큰 발급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발급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바 프로젝트부터 빌드를 해볼게요. 여기서 new 프로젝트를 누르시고요. 프로젝트를 빌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 프로젝트 2번, 그 다음에 그래들이고요. 자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next create. 네, 이렇게 하시면 프로젝트를 빌드를 해줍니다. 좀 기다리면 얘가 빌드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itBash로 할 거예요. 이게 GitBash라는 게 있는데, 여기 시작했을 때 여기 GitBash가 있으면 그 GitBash가 설치된 거고요. GitSCM을 설치를 하시면 요 GitBash가 설치가 됩니다. 맥 같은 경우는 터미널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자바 프로젝트 빌드가 잘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프로젝트로 올릴 GitHub의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GitHub.com.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New를 할 수가 있죠. New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뭘로 할까요? Git Exercise 1번이라는 리포지토리 이름.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Git Exercise 1.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기본 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Create Repository. 그럼 이렇게 Git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Git Add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로 갑니다. 그 프로젝트 빌드가 잘 됐는데, 일단 Git Add를 하기 전에 여기 하단에 터미널에 들어가셔가지고요. Git Init을 해주셔야 돼요. Git Init.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Git 리포지토리라는 걸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ls-a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어요. 이 디렉토리가 있으면 이 디렉토리가 Git이 관리하는 디렉토리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Git status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source라는 디렉토리, 여기가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 src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 안에 소스코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디렉토리하고 그 다음에 gradle.bat, 그 다음에 settings.gradle 이런 것이 있다고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git status. 네, 아까 이 빌드하는 중이라서 이런 파일들이 없었나 봅니다. 자, 이런 파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git에서 관리하도록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git add build.gradle.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그리고 git status.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build.gradle이라는 이 파일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죠. 여기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git에서 관리하도록 그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git add gradle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죠. 이거 전체다 이렇게 곱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git status를 해보시면 그 디렉토리가 전부 다 여기 있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요 gradle w, 그 다음에 gradle bat.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잘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그 IntelliJ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쪽이 왼쪽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영역이고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git 해가지고 여기 add를 누르시면 됩니다. Ctrl Alt A라는 단축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gradle w가 빨간색이었는데, 다시 git status를 해보시면 gradle w가 이쪽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하실 때 git ignore, gradle w bat, settings.gradle 요거 세 가지 다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 git 다음에 add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요 src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rc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추가 명령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git add src 슬러시 하고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src라는 디렉토리 이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warning 뜨는데 요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 status를 하시면 이렇게 전체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거 좀 아이디어 얘는 ignore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거나 git ignore 파일에다가 이 규칙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git ignore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 추가를 해볼까요? 좀 아이디어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아이디어 슬러시 곱하기 곱하기 이 두 개를 좀 추가를 하시면 이게 아마 네 안 잡히죠.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안 잡혀가지고 이 두 가지를 추가를 ignore 파일이 있다면 이 두 줄을 추가를 해주시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modified라고 나오죠.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git add가 아마 네 한번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commit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changes 왼쪽에 commit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changes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git ignore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줄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했던 것들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고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commit을 해도 되는데 이 CLI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명령어로요. 그래서 git commit -m 하시고 first commi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터 치시면 이렇게 그 이제 커밋이라는 거는 git 로컬 리포지토리에다가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넣으면 취소는 안 되고 덮어쓰기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커밋에서는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리모트에다가 올려볼 거예요. 리모트에다가 어떻게 올리냐면요. 여기 여러분들이 리포지토리 만드실 때 보시면 여기 커밋 명령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브랜치로 바꾸시고 리모트로 올리셔야 되는데 이 브랜치 -m main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가 혹시 마스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렸을 때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치를 메인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애드를 할 거예요. 이 리포지토리에 있는 이 리포지토리를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it push -u origin main 이걸 할 건데요. 자,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네, 이렇게 좀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를 좀 재현을 하시려면 윈도우즈 자격증명이라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런 이제 크리덴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거해 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와 같은 비슷한 환경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뭔가 하나 수정해 가지고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자바 클래스 해 가지고 hello world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를 git add를 하겠습니다. git에서 git add.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commit 쪽에다가 이렇게 뜨는지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commit git commit -m 하고 second commit.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로컬 리포지토리로 들어가고 얘를 푸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git push origin main 오리진이란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리포지토리 주소에다가 이 메인이라는 브랜치를 푸시하겠다는 뜻이죠. 자, 다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요거를 뭐 읽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네,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오타네요. origin 그래서 origin origin으로 origin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뜰 거예요. 그 처음에 하시면 크리덴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브라우저 앤 디바이스에서 웹 브라우저로 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토큰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많이 막히시는 것 같은데
브라우저로 일단 해보시고, 이걸, 이게 안 되니까 토큰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큰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스로 갑니다. 토큰을 발급을 받을 건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프로필 이미지 있고, 세팅스 들어가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디벨로퍼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퍼스널 액세스 토큰스라고 있고, 여기 파인 그레인드 토큰스,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만들었던 토큰이고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거. 여기 generate new token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토큰1 하고, 뭐 30일 아니면 날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30일로 일단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public, 네, 이거 all repositories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ermission 같은 경우는, 여기, commit status를 read and write로 하고, 컨텐츠도 리드 앤 라이트, 그 다음에 어드민도 리드 앤 라이트로 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권한은 바꾸거나 새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요 세 가지만 주고, 그 다음에 generate 토큰을 할게요. 이 토큰은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비디오 찍고 나서, 이거 토큰을 이제 지우고 재발급하거나 할 거거든요. 이걸 이제 카피해가지고 토큰 발급된 건데,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사인인을 누르면 네 여기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 발급해 가지고 그 토큰을 이용해서 깃에다가 푸시하는 것까지 해보았고요. 여기 아까 만들었던 리포지토리로 들어가 보시면 이 주소 눌러도 됩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제 화면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파일들이 이렇게 잘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c 메인에 자바에 가보시면 여기 헬로 월드까지 마지막에 만들었던 클래스까지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